네, 2022년 샘티버 어워드 이제 세 번째 편입니다. 앞서 스피커 앰프를 보셨죠. 세 번째는 이 플레이어인데, 저희가 샘티버가 이제 어워드 카테고리를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최근 2년 3년에 아주 붐을 이루고 점점 더 발전해가는 그 스트리밍 플레이어, 네트워크 플레이어들, 이걸 중심으로 한 그 제일 이 제품 군이 많은 그런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저는 플레이어라는 타이틀을 붙였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아날로그 플레이어도 있을 거고, LP 턴테이블 같은, 그 다음에 순수 독립, 스트리머 없는 순수 독립 DAC도 이 부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저는 통칭 플레이어,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고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 스피커와 앰프와. 자, 앞에 보셨던 10개 제품 중에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 은, 동메달은 어떤 제품인지. 자, 동메달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동메달은 바로 케임브리지 오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덱 매직 200M, DAC 매직 200M. 이 제품은 이미 90년대 말에 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슬림하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뛰어난 그 상급기와 견줄만한, 사실은 상급기 성능을 그대로 집어넣은 저가 제품이었어요. 가격만 저가인 이랬던 90년대 제품을 최근에 엣지 시리즈를 개발한, 하이엔드 시리즈의 어떤 그런 규격에 도전한 케임브리지, 상위 제품 하이엔드 등급으로 도약을 한 엣지 시리즈의 설계 기술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서 NQ 같은 걸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술이 그대로 원래 댕매직의 콘셉트, 기존 댕매직의 콘셉트와 결합을 한 이런 히스토리, 약 20여 년, 30년에 가까운 히스토리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 저희 리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일단 업샘플러가 들어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약 80만 원대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앞에 이렇게 촘촘한 그래서 지금 프로세싱이 몇 비트로 어느 레이트로 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그래서 PCM은 768kHz까지 놀랍게도 그 다음에 DSD는 512까지 업샘플링을 하는 뛰어난 업샘플링 기술로 대단히 매끄럽고 정숙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제품에 어떤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 MQA 디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싱 기술이 지금 같은 이런 업샘플러하고 결합을 해서 대단히 이 작은 사이즈로도 이 상위 제품 이 80만 원대 가격의 이 작은 사이즈로도 아마 글쎄 제 생각에는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위 제가 아는 한 3,400만 원대 이런 제품들하고도 한번 글쎄 뭐 전원부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그렇다고 그 제품들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이 놀라운 수치의 업샘플러와 그다음에 엣지 NQ 시리즈를 만들어냈던 그 최상위 케임브리지 기술과 과연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직접 들어보셔야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가성비가 일단 뒷받침이 된 그런 하이엔드 사양을 갖춘 80만 원대의 DAC라서 저희가 샘튜브가 2022년 동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은메달입니다. 은메달은 어떤 제품에 돌아갔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예상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10개 후보군 중에. 은메달은 바로 DCS에 들어왔습니다. 비발디 에이펙스. 이 제품이 왜 등급으로 봐서는 당연히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이 제품이 신제품이 아니고 업버전인 에이펙스로 업버전된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메달을 주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 체인지 혹은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원래는 작은 페이스리프트 정도로 계획했던 게 일이 좀 커져서 실제 결과물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서 일단 오리지널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은메달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요. 일단 이 제품은 뭐 4개 받으려 된 엄청난 규모 가격으로도 그렇고 그런 대규모 DAC라는 대규모 스트리밍 기능과 플레이어 기능 디스크 플레이어 기능을 갖춘 DAC라는 종합 음악 재생 센터 거의 종합 재생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앰프의 신호를 증폭하기 전까지 이게 뭐 피지컬 CD든 아니면 스트리밍 파일이든 일반 그냥 저장 파일이든 이런 걸 재생할 수 있는 통합 그 디지털 플레이 시스템 이거의 가장 최고 수준의 제품이라고 있는데 역시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사실은 이 제품의 은상을 준 가장 큰 샘튜브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제품 이미 완성도가 높은 거의 끝을 지향했던 이 제품에서 한 발짝을 더 나갔다는 데서 상을 주게 됐습니다. 일단 에이펙스 버전은 일단 이 제품의 핵심은 에이펙스 이전에 링 DAC의 그 자사 고유 개발한 이 프로세싱 디지털 프로세싱 시스템인 그 DA 컨버팅 이건 DA 컨버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FPGA 회로로 구성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팅 기술이 에이펙스 버전으로 한 번 더 한 발짝 도약을 했다는데 이 제품의 핵심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원부부터 일단 에이펙스는 원래 이 보드 자체를 모두 레이아웃을 새로 설계했다는데 기본 핵심이 있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원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전원부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이 보드 교체의 의미나 또 저 뒤에 출력단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출력단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부와 이 레이아웃과 프로세싱 레이아웃과 아날로그 최종 출력단까지를 전부 교체를 하게 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그런 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는 디스토션은 낮추고 그 다음에 리니어리티는 상승시켜서 그 일단 굉장히 정숙해졌고
다이나믹과 이런 그 재생 특성, 일반적인 해상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재생이 되게 된 결과물로 들으면 두 개를 그대로 이전 버전과 신 버전을 들어봐도 전후 간의 차이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마 수입사조차도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비발디가 처음에 뭐였던지도 모르는 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뭐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좀 어색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자체의 품질을 오디오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관찰해온 바로 DA 컨버터의 어떤 DA 컨버터 그 부분만 봐도 그 링DAC의 그 특유의 5비트 빛 매핑을 하는 그 특유의 모든 음악 신호를 걸러서 각 신호의 특성에 맞게 새로 만들어내서 들려주는 가장 오리지널 음원에 가깝게 다시 아날로그화 시키는 이런 프로세싱 자체는 뭐 그게 에이펙스 버전을 거쳤든 안 거쳤든 그 오디오사에 남을 만한 뛰어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 발짝을 더 내디딘 그 세계 최고의 프로세서에 저희가 은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 플레이어 부문 올해의 제품, 올해 가장 샘튜브가 가장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선정한 제품은 과연 뭘까요? 아마 예상을 못하실 10개 부문 후보를 보고도 예상이 좀 빗나갔을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금메달은 왓슨 오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메디슨 에머슨 제품을 살펴보신 분들은 제가 뭐 영상에서도 이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좀 아직은 뭔가 완제품이라기보다 그 원천 기술을 가진 그 제조사, 그 설계자들이 아주 컴팩트한 어떤 샘플처럼 만들어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제가 그래서 앞뒤가 구분이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메디슨은 제대로 모양을 갖춘 그래서 스스로도 울트라 컴팩트 네트워크 스트리밍 DAC라고 불렀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볼륨이 달려있고 전후 디자인이 뚜렷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컴팩트한 에머슨보다는 좀 커졌지만 여전히 컴팩트한 디자인을 한 뛰어난 제가 올해 들은 최고의 스트리머이자 DAC 성능을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전원부부터 출력단까지가 굉장히 견고하게 설계가 돼 있고 뛰어난 클럭 제너레이터랑 그 디코딩 엔진과 그 다음에 DAC 이런 것들을 아주 고르게 전 성능이 입구에서부터 출고까지가 고른 성능을 갖춘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주 작은 체구로 그걸 완성시킨 그래서 이 제품 가격에 제가 두 배 이상의 제품들하고 실력을 견줄만 하다 뭐가 낫고 덜 낫고가 아니라 당당하게 아마 블라인 테스트를 하면 이 제품 가격을 다른 제품하고 성능만으로 놓고 보면 서로 성향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맞추는 거 말고 성능만으로 이 제품의 품질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마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원부에는 일단 전원부 자체도 필터를 거친 전원부 그 다음에 DAC 자체도 듀얼 방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울프슨 DAC 쓰고 있죠. 이 메디슨의 입구 쪽에서 보자면 그 스트리머부터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시타라 그 비동기식으로 비트 퍼펙트로 디코딩하는 뛰어난 그 프로세서가 이제 그 프로세서가 동작을 해서 그 다음에 DAC 쪽, 그 다음 DAC로 넘어가면 32비트 380kHz 그 다음에 DSD 512로 동작하는 울프슨 DAC가 프로세싱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클럭 제너레이터 자체가 듀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두 개, 44.1과 48kHz 두 개의 듀얼로 작동하는 신호에 따라서 그런 클럭킹 시스템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저 볼륨이 있잖아요. 이게 LEDH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에너그램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그 뛰어난 그 DSP 그 DSP가 동작하는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동작하는 볼륨인데 현존 최고의 디지털 볼륨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음도 좀 더 보강이 됐고 저음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는 볼륨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볼륨, 신호를 재생하는 그런 볼륨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이게 에머슨에는 없는 또 에머슨보다 기능적으로도 그 다음에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죠.
사이즈가 작아서 뭐 책상 앞에 놓고 데스크탑으로 써도 되는, 그리고 또 헤드폰 출력이 있는, 그래서 헤드폰 앰프로 써, 저 헤드폰 그 헤드폰 DAC로 써도 되는 그 정도 포맷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 DAC로 쓰는 성능으로도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는, 실제로 이 제품을 시청하면서 제가 좀 무심코 들었다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음원에는 신호를 굉장히 적막하고 아주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렇게 다 들려주는 그런 성능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일단 제품이 크고 화려한 제품이 아니고 작은 사이즈도 그 정도를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이 왓슨 오디오의 메디슨에 저희가 금메달을 충분히 주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샘튜브가 올해의 최고의 플레이어로 선정을 했습니다.